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의 도시 경상북도 문경. 이곳에 대구 경북 1호의 작은 미술관이 개관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과 작품들이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대구 미술관의 초대 관장을 맡은 지태섭입니다. 저 역시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 미술의 소외 지역인 문경에 어떻게 예술을 소통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티움의 원래 의미는 막혀있던 것을 통하게 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미술관이 처음으로 생긴 이곳에 작가들이나 시민들에게 예술을 정립하고 소통시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문경 작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이경복입니다. 이번 문경 작은 미술관 티움의 첫 번째 개관전은 문경을 간보다라는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경을 간보다라는 말 안에는 지금 지방소멸 시대에 작은 미술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떻게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예술로서 드러내고 많은 지역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는 이러한 질문을 쥐고 그 고민들을 작품으로 풀어낸 7명의 작가의 작품이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에서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 일러스트레이터 이두나입니다. 나에게 문경이란 주제를 주어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문경은 나에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문경은 바로 집이었거든요, 저에게. 10년 전에 돌아가면은 그때 우리가 젊은 작가들이 와서 많은 활동을 집에서 했거든요. 마을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마을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때 이제 집을 짓게 되었어요. 마당 한켠에 황토방을 짓게 되었는데 그때 미처 하지 못했었던 상냥식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 상냥식을 이번 작업을 통해서 한번 녹여봐야겠다 해서 상냥목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날짜를 써서 상냥문을 쓰고 그 다음에 충문도 써서 그 집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파생되고 내 삶이 성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에서 오전에는 빵을 굽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 정지연입니다. 전반적인 주제는 교환이라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빵을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는 저의 모습을 두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기는 배고픈 작가에게는 빵을 주는 사진이고 여기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제빵사에게는 그림을 주는 두 가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 작업들은 제가 빵과 그림을 서로 교환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한 사진 작업입니다. 빵을 팔아서 물감을 사고 그 물감으로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팔아서 다시 빵을 사 먹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자주 들러서 더욱 예술과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지역분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이곳의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혹시 각자 본인들에게 나에게 집이란 뭐지? 라는 질문을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편하게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세상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들 다양한 생각들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자기 안에 자기 얘기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럼 본인의 얘기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문경과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다양한 예술을 통해 담겨있는 문경 작은 미술관 티움. 여러분들도 직접 방문하셔서 작품도 감상하시고 나만의 이야기도 한번 튀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